이번 시간에는 249페이지의 환지 방식 사업 시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는 수용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이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공사 완료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 날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완성되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되면 개발사업했던 땅을 일반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저 환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종전 토지소유자가 수유한 땅을 환지로 바꿔주는 사업시행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지는 사후 현물 보상하는 땅을 뭐라 한다? 환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환지하게 되면 어디에 몇 평의 땅을 환지해 줄 것인지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환지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고 시군구청장에게 환지 계획을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환지 계획만큼은 지정권자가 관할 관청이 아니라 누구?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환지 계획에 약속했던 환지의 소유권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를 환지 처분이라 하고 저 환지 처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보율 50%다 이 말 나오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전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함으로써 네모 반듯한 대지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만약 감보율 50%라고 하면 종전 토지 중에 얼마? 절반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습니다. 저 남는 땅을 우리는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류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류지 중에는 진정한 보류지와 채비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 부담을 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그래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뭐라 한다? 채비지라 하고 저 채비지를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하고 저 채비지를 경쟁 입찰 방법으로 일반에게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 차원에서 돌려주는 땅을 말하고 환지하고 남는 땅을 말한다?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화 사업하게 되면 단순히 아파트 단지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학교나 다양한 공공용지를 함께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땅을 말한다? 보류지라 하고 그 보류지 중에 공사비용 대체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땅을 채비지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보류지, 채비지에 대한 권리변동도 환지분 공고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환지에 관한 사항을 이제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249페이지입니다. 양가 1번 환지 계획 작성 사셨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 작성해야 한다. 환지 계획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법에는 개발 계획 1단계에 등장했던 계획입니다. 2단계 실시 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지만 환지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을 위한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지 계획의 다양한 내용 중에 우리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필지별, 한지명세.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의 토지명세 차시였죠. 그러면 우리 환지계획의 주된 내용으로서 2번, 환지명세와 그리고 3번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를 각각 살피셨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청산한다는 것은 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이란 돈 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권리를 청산하게 되면 소유자에게만 사후 현물 보상 형태로 현금 지급하면 된다? 소유자 외 제한 물권자, 임차권자 있다고 하면 그들의 권리도 보상해야 된다. 권리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 관계를 모두 보상해야 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청산 대상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외 권리 관계도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필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의 소유권 단위를 필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면 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하면 소유권에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의 각종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권리도 보상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면 종전 토지 소유권은 계속 존재한다, 소멸돼야 된다. 환지 처분 공고 종료하는 때 이 사실에 소멸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의 소유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 존재했던 임차권, 지상권 등의 각종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의 권리가 이전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환지 명세라고 하는 것은 사후 현물 보상받는 것을 말하고 이 환지 명세에 있어서는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게 되면 소유권 외 권리 관계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로 모두 이전되기 때문에 소유권 외 권리 관계 파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환지 계획 내용의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환지 받는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게 필지이고요. 그리고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 청산 대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외 권리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별 관계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환지명세 앞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환지명세라는 말 보게 되면 맞다틀리다. 환지명세 앞에는 필지만 나오면 됩니다. 권리관계 나올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 앞에는 필지만이 아니라 권리. 여기 필지는 땅에 대한 소유권 단위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환지 계획의 인가입니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행정청 아닌 추정습니다. 환지 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인가 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부터 인가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는 거 아니죠. 여기 환지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이 둘은 기본적으로 행정차 아니거든요. 행정차 아닌 두 당사자 사이에 사후 현물 보상을 약속하게 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그 깨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행정청이
인가라는 방법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그때 인가하는 자는 시행자, 소유자가 비행정청이라고 하면 이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단체장인 시, 군, 구청장이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100평 주기로 했는데 90평만 환지를 지급하게 되면 약속 위반이거든요. 바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에 인가 받았는데 인가 받은 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환지 계획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을 약속하는 절차가 시, 군, 구청장의 인가 받음으로서 사후 현물 보상이 성립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환지 계획 빼고는 모두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환지계 인가만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공법상 등장하는 다양한 행정계획은 주민 공람 절차 거쳐야 됩니다. 공람하지 않는 것 3개. 단계별 집행계,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후 1년 내에 수립하게 되는 기반설 설치계, 그리고 개발법의 실시계. 그 세 가지는 주민 공람 절차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람이 대부분이고 공청회는 딱 세 개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하여야 한다. 100만 기원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공람은 공람 기간이 14일인데 딱 세 가지의 경우에만 30일이거든요. 이 30일은 정비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하는 것,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것, 그 세 가지의 경우에만 공람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환지계획 계획이거든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환지계획은 합니다. 하게 되면 공청회입니까? 공람입니까? 공람이고 그 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공람 대상이고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이라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찾으셨죠?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1. 적응 환지입니다.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 추정없습니다. 환지 동원해놓습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를 하게 되면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 주는 것이죠.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하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 늘려 추정했습니다. 이것 원래 줄 것보다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죠. 증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옆에다가 환지 부지정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 줄여 환지 정할 수 있다. 줄여서 추정하시면 감환지이죠. 과소토지 기준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과소토지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일단 버리십니다. 그리고 양괄호 3번 찾으셨죠? 양괄호 3번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외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하거나 신청 동그라미 동의하면 동의 동그라미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 환지 부정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임차권자 등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잠깐 살펴놓습니다. 환지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실 것은 청산 명세란 말 보게 되면 필지 권리, 환지 명세란 말 보게 되면
필지. 그리고 이런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환지 계획에는 환지 계획 작성과 관련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원칙이 적응 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감보율 50% 적용하게 되면 종전 토지를 내가 200평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몇 평 받아야 된다? 100평. 그리고 500평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때는 250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그 재건축하게 되었을 때 25평대와 30평 아파트를 주로 건설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25평 아파트와 30평 아파트 받게 되었을 때 얘는 1억이고 얘는 2억이라고 하면 1억짜리 종전 토지가 15평짜리 아파트일 때 1억입니다. 그러면 25평 맞는 건 딱 맞습니다. 그런데 15평 아파트 가진 분이 만약 30평 아파트 받았다고 하면 얘는 적응 환지 아니죠.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는 증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종전에 30평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이 30평 아파트가 얘가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5평 받았다고 하면 원래 받을 것보다 적게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3억짜리 아파트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재건축 사업을 통해 3억짜리 아파트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환지 방식의 경우에도 한 사람 100평이나 200평 또는 300평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나친 토지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 해야 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4층짜리 건물로 건축하라고 해놨는데 돈이 없어 나는 4층짜리 건물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빈 땅으로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개발 사업이 완료된 땅을 방문하다 보면 여러 필지의 건물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10년 넘도록 그냥 빈 땅으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기껏 사용하면 주차장으로 또는 사거리제 빈 땅이라고 하면 모델하우스로 사용되는 것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딱 맞는데 이번에 공급하는 면적이 50평과 100평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하면 이분은 100평 받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500평 가진 분은 100평짜리와 50평짜리만 공급한다고 하면 250평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 받게 되거든요. 이때는 뭐가 된다? 감환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8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 40평 공급받아야 되는데 현재 환지가 50평대와 100평짜리 두 가지 형태라고 하면 40평짜리 없거든요. 그러면 40평 대신 50평 받게 되면 원래 받을 것보다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환지 계획과 관련된 작성 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원래 받을 것보다 많이 받는 것 증환지 가능합니다. 원래 받을 것보다 적게 받는 것 감환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 그런데 이 환지 부지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지나치게 작은 땅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이미 간다고 해서 국내 땅 필요 없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때 임차인 등이 존재하면 지상권자 등이 존재한다고 하면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된다?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지정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환지 방식은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전 토지 대신해서 딱 적당한 땅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적응 환지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환지는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지해 주겠다고 하면 적응환지이건 증환지이건 감환지이건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소유자가 안 받겠다고 하면 지나치게 작은 땅, 개를 뭐란다? 과소토지랍니다. 이 과소토지는 토지소유자 잘못치거든요. 토지소유자 너무 작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지해 줄 가치가 없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지 부정한다고 하면 이때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과소토지는 아닌데 충분히 환지 받을 땅인데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이민 나가기 때문에 환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 받아 환지 부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대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용, 수익권과 뭐가 있다?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한 물권이라는 것 공부하셨죠? 처분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 수익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 수익권이. 그러면 임차권자 또는 지상권자 등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면 사용 수익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신청, 환지 부정, 신청, 동의했다 할지라도 사용 수익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정할 수 있다?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정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환지 부정과 관련되어 과소토지란 말 나오게 되면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환지 부정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줍니다. 증환지 감환지 하는 것 토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환지라고 하는 대전제 부합하기 때문에 동의 필요 없는 겁니다. 대신 환지 안 받겠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소유자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때 특별히 임차권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누구의 사용 수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필요 없어요. 입체 환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4번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냥 한번 읽어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4번 찾으셨죠? 4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 작성할 때 가로 속에 기준 적응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동사무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가 원래 500평 규모인데 여기 적응환지에 따르게 되면 250평짜리 동사무소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50평으로 동사무소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사무소 기능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도시발 사업을 통해 중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동사무소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요. 환지 기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기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도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지에는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종전 공공시설 전부 또는 일부가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보통 도시발 사업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 농경지 안에 나라 소유의 저수지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발 사업에서 농지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면 저수지 남을 필요 있다 없다. 그리고 이 저수지 메꿔가지고 땅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땅을 환지 대상으로 삼겠다. 그 의미이거든요. 주신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5번 보류 채비지 찾으셨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한 줄 밑에 환주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보류지 추정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채비지 추정했습니다. 도시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하고 남은 땅이 있으면 다 뭐다?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 공사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땅? 채비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개발사업해서 네모 반듯한 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남는 땅 전부가 보류지입니다. 그리고 그 보류지 중에 일부 땅이 뭐다? 채비지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잘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2번, 3번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에 기준 있는데 우리 2번 환지 방식으로서 1번 평면 환지, 2번 입체 환지란 말 찾았습니까? 입체 환지는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또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가 만들어서 보상하는 것을 입체 환지랍니다. 그래서 땅에 건물 세워놓게 되면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대지에 대한 지분을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되면 얘는 땅과 건물 보상하는 것이거든요.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공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지를 뭐라 한다? 입체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 있는데 이 좋은 이야기는 정신 사납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장 응시입니다. 255페이지에 8번 조성토지 등의 평가 기준 찾으셨죠? 얘를 별표 하나에 놓습니다. 29회 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얘를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 평가할 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부터 결정까지 가로놓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2번이라 해놓습니다. 이 앞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하게 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1번이라 해놓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제가 좀 목차 이 교과서와 목차 다른 자료를 하나 만들게 될 겁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게 되면 도시 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되게 되면 조성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 조성되는 땅은 팔아 먹을 것이죠. 그리고 환지 방식 개발 사업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제공하고요. 보류지가 남게 되는데 이 보류지와 관련되어 팔아 먹는 경우 있거든요. 그 팔아 먹는 땅을 뭐라 한다? 조성 토지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한다면 조성된 토지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 나오고 보류 나오고 채비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가격은 개발 사업 다 끝났기 때문에 조성 토지 가격 결정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바로 옆에다가 이것 하나만 적어놓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전부 수용을 말합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시행자 외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땅은 시행자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토지 소유자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가격을 감정평가하게 하고 이 가격 기준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의 경우는 시행자만 존재합니까? 토지 소유자 여럿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토지 평가 잘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맡기고 이 감정평가 이후
토지 평가 우리 255페이지 찾으셨죠?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조성 토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 시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토지 소유자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가치를 시행자 위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배려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심의 거쳐 누가 결정한다? 시행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수용 방식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수용 방식으로 도시화 사업하는데 조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질문 구성되면 틀립니다. 토지평가협의회는 수용 방식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만? 수용 방식에만. 토지상환채권과 선수금과 원형지 개발 공급은, 공급개발은 수용 방식에만 등장한 제도이고 환지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계획이란 말 우리 충분히 이해하시고 토지평가협의회, 토지평가협의회는 어디? 환지 방식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성토지에 대한 가격평가 시에 감정평가업자라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가격 결정한다. 되신 겁니다. 9번 이상한 이야기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장 넘기 심의. 3번 입찰 찾으셨죠? 동원의 1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마다 신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다? 입시한지. 그런데 이 입시한지 시에는 신청마다 처리하는 것이죠. 동의받는 거 아닙니다. 신청마다. 신청한 사람 많다 작다? 많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아파트는 가격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다양한 기반시설이 확충될 때마다 하나하나마다 기반시설 만들어질 때마다 가격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돈 받아가시면 그게 바보입니다. 항상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뭔가 현물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입찰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환지 예정지 있는데 환지 예정지는 요즘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환지 명세란 말 보게 되면 필지별 환지 명세입니다. 청산 대상이란 말 보게 되면 필지 권리별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적응 환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적응 환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신청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없습니다. 증환지 감환지 심지어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 시에도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동의하는데 환지 부정 가능하고 그 토지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환지 부정할 수 있다 임차인의 동의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입체 환지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입체 환지는 신청입니까? 동의입니까? 신청.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을 때 돈 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받을 필요 없이 그냥 신청이 있을 때만 입체 환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결국 증환지, 감환지,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에 있어서는 동의 신청 있다 없다. 그거 잡아놓으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환지 예정지 필요 없습니다.
요즘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 사업 시행의 조치 필요 없습니다. 바로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보시게 되면 환지 처분 찾으셨죠? 264페이지 찾았습니다. 여기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 1. 공사 완료 공고 그리고 공람 동의를 놓습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 사업에 대한 공사 끝낸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수용 방식인 때는 공사 완료 공고하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는데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하면 그 공사 완료 공고한 사항에 대해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종전 토지 소유자가 100평 환지 받기로 했는데 그게 100평인지 90평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세권에 받기로 했는데 그 역사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 환지 받았다고 하면 위치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초 환지 계획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무엇?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무런 의견 없다고 하면 그제서야 준공 금사하고 4번 찾으셨죠. 산지처분의 통지 공고입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 금사 받은 후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 금사 가로 해놓습니다. 준공 금사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러면 환지 방식이랄지라도 환지 계획인가만 시군구청장이고 공사 완료 절차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입니다.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아,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이것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을 말하죠. 그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종전 토지로 보며 종전 토지로 본다. 우리 의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법이 아주 우리 골탕 먹이려고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당일까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가진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당일날 끝나는 때 소멸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의제한다. 그러면 환지 계획의 한지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환지 계획의 한지는 환지 계획 수립 시에 사후 현물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말하거든요. 그 땅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환지를 환지는 무엇과 같다? 종전 토지와 같다. 법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확하게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무엇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당일 날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한다. 그걸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완전히 암호문입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에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 환지 계획에 환지 정하지 않은 토지는 청산하겠다는 이야기죠. 환지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 만약 오늘이라고 하면 24시가 끝나는 때이죠. 환지 부정하기로 환지 계획에서 부정하기로 돼 있는 종전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 1. 24시에 권리 존속한다, 소멸한다. 다음 날인 권리
발생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3번 권리 이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4번 찾으셨죠? 채비지와 보류지 찾았습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그래서 채비지 시행자 가로, 보류지 환지계획에 정한 자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학교 용지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만들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충분할 때 5년, 10년 뒤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래에 만들어질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취득하길 겁니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그래서 보류지는 누가? 환지계획 정한 자. 학교 용지라면 교육청에서 취득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놨다고 하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계획 정한 자가 보류지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채비지는 팔아먹을 땅이죠. 누가 가져야 된다? 시행자가. 시행자가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도로, 공원 만들면서 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채비지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각각 소유권 취득한다. 되시겠습니까? 단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잘 모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청산금 찾았습니까?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보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청산금 소멸시효 찾으셨죠? 몇 년? 5년. 그래서 우리 민법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대여금과 관련된 반환 청구권은 10년인데 공법이건 상법이건 소멸시효는 몇 년? 5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종전토지 100평 가진 자가 감보율 50%라고 하면 50평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도시개발구역의 환지가 40평과 80평이라고 하면 원래 받을 것보다 작게 받았죠. 그러면 환지분 공고 다음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손실 보상 차원에서 청산금 줘야 되고요. 만약 80평 받았다고 하면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돈 내야 됩니다. 부당이득입니다. 그 돈을 뭘 한다? 청산금이라 표현하고 이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자면 수용한다? 5년. 그걸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감가 보상금 필요 없습니다. 준공공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개발 채권 찾았습니까? 딱 두 가지만 보고 만듭니다. 우선 도시개발 채권은 두 번째 조례, 도시개발 채권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이사가 발행한다. 지도이사 줄만 쳐놓습니다. 276페이지에 도시개발 채권 발행한 자는 누구이다? 지도이사.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발행 절차 찾으셨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을 것. 나머지 발행 방법과 소멸시효는 문제풀이 할 때 하실 텐데 그때 해나가실 것이 상환 기간 찾았습니까? 5년부터 10년까지. 양가사업은 발행 방법과 관련되어 상환 기간 5년, 10년입니다. 환지 방식을 시행하면 도시발 기간은 몇 년? 10년. 수용 방식은 몇 년? 5년.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이 됩니다. 수용 방식은 5년. 환지 방식은 10년. 그리고 소멸시효 원금은 5년. 공법상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다? 5년. 이자는 2년. 이자 2년은 제가 문제풀이할 때 왜 2년인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비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정비법 딱 한 시간 하고 건축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정비법은 마음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